패션 디자이너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요? 아, 예, 예. 저희 부모님이 둘 다 엄청 뭐 멋쟁이셨어요. 아, 예, 예. 그렇다고 저희가 잘 살았던 건 절대로 아니고요. 굉장히 생활이 불규칙했는데 저희한테 어떤 유산을 주셨냐면 생활이 풍족하지 않고 뭐 그다음 달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뭔가에 돈이 생기면 나가서 꽃병을 사오세요. 아, 꽃병이요? 네, 처음 꽃병이요? 네, 꽃병,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데코를 하는 굉장히 근사한 그릇.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쌀을 사야 되는데 꽃병을 사오시니까. 쌀 대신에 꽃병을 사온다든가 뭐 그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철이 없으셨어요. 근데도. 이야, 참 정말. 60년대인데 아침마다 로브를 입으시고 네. 커피를 그라인드에 갈아서 네, 드셨다고. 네, 네, 네.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어요.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으로 집에 잡지가 있어도 항상 뭐 유럽에 어딘가에서 온 보그나 엘르나 뭐 말이 그 당시에요? 저희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 결과가 됐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뭔가 나 진짜 패션 디자이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드셨다고요. 그 당시에 오사카라는 일본의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패션의 중심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.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영 패션 디자이너 컨테스트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이제 많은 그 테스트를 거쳐서 뽑혔어요. 근데 옷을 준비를 해서 거기 가봤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. 저는 그 심사위원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뭐 이세미야케, 뭐 미소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와. 저는 미소니 네, 그분도 계시고요. 네, 저는 잡지로만 뵀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야, 심사위원으로 다 있고 저는 이제 얼떨결에 그 쇼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3등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 스스로 내가 어쩌면 재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될 수 있겠다 나도. 네, 파티 때 이세이 미야케상에 쪽지를 보냈어요 저한테. 이세이 미야케 그분이요? 네. 혹시 자기 스텝으로 남을 계획은 없냐고. 어떻게 하셨습니까? 근데 제가 그걸 바보같이 노했잖아요. 그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거죠. 말도 안 통하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여기서. 타국에서 이렇게 있기가. 네, 엄두를 못 냈어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아요.